안녕하세요. 저는 포항 스틸러스의 수비수로 맡고 있는 강상우라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후로 포항 스틸러스에 처음 왔는데 항상 그때 포항에 처음 스카우트 왔을 때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고민도 없이 포항이라는 팀에 입단하게 되었고 순위가 점점 저 있을 때보다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코칭 스태프들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선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발전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축구 생각을 쉴 때는 잘 안 하거든요. 바람도 쐬면서 그냥 혼자서 뭐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좀 얘기를 많이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지금 집에서 나와서 숙소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한국에 있다면 항상 포항 스틸러스 외적인 팀은 생각해 본 적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없고 항상 포항이란 팀이 좀 저 개인적으로 최고의 명문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 포항 스틸러스라고 하면 제가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그 스틸러스 웨이라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. 그 얘기가 뭐냐면 팬분들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그런 중점의 내용인데 그런 철학이 아마 이렇게 좀 중요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선수라면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선 K리그가 코로나로 통해서 우선 이런 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팬이 없이는 정말 선수들이 좀 많은 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 이런 프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축구로 좀 더 팬분들이 희망을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축구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